IT는 주로 젊은 층들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IT는 남녀노소 어느 연령대나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기술이죠. 자, 세계에서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일본. 그 일본에서는요, 지금 실버 계층을 유혹하는 IT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실버 IT 시장,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세계에서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일본. 이와 함께 발전한 일본의 실버 산업은 이미 많은 나라가 롤 모델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평균 연금 250만원에 달하는 고령자들의 지갑 사정은 오히려 젊은 층들보다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역시 일본 국민의 개인 자산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를 반영한 듯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타겟으로 한 시장이 1,300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일본 고령자를 겨냥한 IT 시장 역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후지츠와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가 개발한 락락폰, 라크라크폰이라 불리는 이 핸드폰은 노년층이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를 크고 단순하게 만들어 2009년 첫 선을 보인 후 1년 만에 2천만 대 이상을 팔아치웠는데요. 특히 재밌는 기능은 사용법이란 버튼을 누르면 실제 전문가와 연결되어 통화하면서 사용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고령자를 위한 통신 기능이 부합된 만보기 니루크 역시 최근 발매되어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만약 움직임이 없을 경우엔 이동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사전에 등록해 놓은 메일 주소로 안부 전화를 보내보라는 등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한편 5천억 엔이 움직이는 게임센터 시장에서 고령자만을 위한 게임센터가 생기고 있어 화제인데요.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일본 고령층을 게임업계 역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슬롯머신과 같은 코인을 투입하고 노는 메달 게임을 시니어층은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요. 게임센터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의 기회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자만이 등록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장에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치미인 클럽이라는 SNS입니다. 일본 DNA사에서 노년층을 타겟으로 운영 중인 SNS 치미 클럽은 회원만 27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회원 중 약 60%가 60대 이상의 남성층이라고 합니다. 무료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고령자들을 위한 관광 상품까지 개발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노인들끼리 관광을 즐기며 찍은 사진을 사이트 내에 공유하기 때문에 사이트의 활성화와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실버 시장의 필수 키워드인 유저빌리티, 즉 유용성과 편의성을 앞세운 IT 상품과 서비스들은 지금도 활발히 중고령자층을 유혹하고 있습니다.